야외 무대지만 핸드폰은 되도록이면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까닭에 조용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춘천인형극제는 1989년 춘천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32년째를 맞았고 이 인형극장은 2001년 5월에 만들어져서 2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인형극장 운영을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스탁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연 하나 준비했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더 튠. 섭외를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받았어요. 닭갈비집에서. 더 튠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공모를 했는데요. 코코바울을 인형으로 또는 기념품으로 제작 디자인하자라는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시상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 시상식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대 이사장 이재수 시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수상 두 분, 최우수상 한 분, 대상 한 분. 먼저 우수상 음대진 심상학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이 사람은 춘천인형극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에 입상하여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상금은 50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축하드립니다. 모든 공연장에 아마 마스코트 의상을 입은 배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32회 축제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2부 순서 여기서 또 저희 가족끼리 또 조촐하게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식입니다. 춘추 정부는 2018년 19억을 투입해서 무대교체, 극장 실내외 리모델링, 카페테리아 리모델링 등 극장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신임 조연산 이사장님 나오셔서 기념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힘을 내서 함께해 주시길 믿고요.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시장님들 비롯한 시민들, 이사님들 그리고 또 인형극을 하시는 우리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뭉클해요. 이 공간을 하루에도 한 10번씩 배회하면서 뭔가를 꿈꿨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막 만들어가는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